Times. 글쎄요, 잠을 좀 푹 자야 되는데 그래야 건강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점점 갈수록 먹는 것보다 자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진짜 몸으로 체감합니다. 이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한테는 오프 스위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탠바이라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스탠바이랑 온밖에 없지. 온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끄면 죽는 거잖아요. 네. 예. 오프라는 거는 죽는다는 얘기잖아. 오프 스위치 뭐 어디 뭐 있긴 있겠지. 스위치가 뭐 이렇게 생겼겠죠. 아, 그 스위치야. 아, 무섭네. 아,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뭐 밥은 우리가 뭐 아주 옛날이나 뭐 영양실조, 영양부족으로 그게 이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지만 요새는 사실 안 먹으면 다이어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살 빠지고 좋지 뭐. 그 옛날처럼 먹어야 됩니다, 진짜. 예, 그렇죠. 꽁보리 밥을. 굴비 걸어놓고 예.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영양실조라는 그 위험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네, 과영양, 네, 과영양. 과영양이죠. 늘 영양 과다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밥을 좀 못 챙겨 먹는 거는 건강에 단기간에 그렇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진 않는데 잠을 제대로 안 잘 경우에는 진짜 한순간에 갈 수 있다는 거. 네, 그거 요새 많이 체감을 합니다. 일단 생활이 무서워지죠. 운전 같은 거 할 때 술 먹은 거보다 더 위험합니다. 맞아요. 졸음 운전 정말 위험하죠. 네, 빨강불에 걸렸으면 그냥 자. 그러니까. 네, 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이게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피로가 안 풀리기 때문에 뭐 업무 능력 자체가 굉장히 저하가 되고 그리고 공장 같은 데서는 위험하고요. 그렇죠. 위험하죠. 그 퍼포먼스에 정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진짜 한순간에 실려갑니다. 예, 그냥 진짜 그냥 쓰러지는 경우가 예. 종종 생기죠. 예. 보면은 저희 이제 그 선배 음악 감독님들 중에 음악 감독이라는 직종 자체가 워낙에 막 이렇게 몰아서 집중적으로 업무 강도가 강한 그런 시기가 있고 아예 좀 여유 있는 시기가 있고 이런 식인데, 그 집중해서 할 때 잠 안 자고 작업하는 게 약간 일상처럼 네. 그렇게 평소에 그 업무 스타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보통 처음으로 이제 응급실 실려가 응급실 첫 경험 시기가 대충 40대 중반 정도가 평균이더라고요. 바로 갑니까? 좀 일찍 가시는 분들은 한 42, 43세 가시고, 아, 네, 그래도 좀 잘 버텼다 싶으신 분들은 거의 한 50 가까이 가서 이제 가시죠. 그 뭔가 의뢰하는 통과 의뢰처럼 그렇게 응급실 한 번씩 갔다 오시더라고요. 네, 보통 그래서 뭐 잠 부족, 수면 부족, 고지혈증, 고혈압 뭐 다 그렇게 다 오죠 그냥. 그래서 저한테 이제 선배들이 너가 30대 때까지는 그렇게 살아도 그게 몸이 감당을 했을 텐데 40대에 그렇게 살면은 너 그러다가 훅 간다? 이 얘기가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뭐 귀등으로도 안 들렸었단 말이죠. 그 하루 차이에 그렇게 된대. 네, 그 느낌이 오더라고. 야, 훅 가겠는데. 예. 제가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운동하다 탈탈 털리고 온 다음에 예. 운동도 쉽지 않고 예. 잠은 잘 자야 되겠고. 잠 잘 자는 비결이 뭐 있을까요? 아, 저는 그 눕자마자 잠자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최고죠. 네, 저는 잠을 잘 못 들어서 진짜 피곤한데도 잠깐은 그 누워가지고 약간 그 잠 못 들고 좀 괴로워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운동선수 중에서도 대면 주무시는 분들이 연봉이 높대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사람 내구성이 제일 좋은 그 선수랍니다. 내구성. 네, 그러니까 스탠바이를 딱 딱히 바로 그냥 그래야지 예민해져 갖고 막 내일 어떻게 던지지, 그렇죠. 내일 어떻게 막 공 차지, 막 그러니까. 제가 나한테 패스를 어떻게 줄, 이런 거 생각하면 못 자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냥 대면 자야 돼. 대면 자야 되는데 네.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은 뭐 지금 뭐 수면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대면 자는 수면법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뭐 워낙에 이제 그 ASMR 무슨 뭐 수면에 좋은 소리 막 이런 게 유튜브에 또 워낙 많잖아요. 아, 그런 거 딴 걱정이 돼. 배터리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별거 충전기를 물려놓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근데 그거에 또 적응해버리면은 그게 없으면은 또 잠자는 게 힘들어지고. 네, 저도 수면 유조제를 4분의 1알씩 먹었는데 인위적으로 끊었거든요. 네네. 아, 근데 끊는 게 조금 낫긴 나아요. 그냥 억지로 좀 자는 게 나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막 의존이 뭐든 예. 영상이든 뭐 약물이든 의존이 생기면 더 힘들어지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평안한 밤 되시고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아, 네. 자, 오늘은 재규어입니다. 재규어. 네. 잠자는 재규어. 또 고양이랑 같이 있으면 잠 못 자죠. 그렇죠. 자꾸 깨워. 얼굴을 막 밟고 다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눈 딱 뜨면 여기 엉덩이 이렇게 있죠. 네.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지능적이야. 네. 자, 컨템포러리 제규어 네. 험험이고요. 네. 77만 9천원 가격이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격 메리트가 살짝 느껴질 수가 있죠.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01.5cm, 무게는 3.5kg, 두께는 41+1mm, 12프리티 툴레는 78mm입니다. 바디는 포플라에 글로스 폴리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스티드 메이플 C쉐입 내기 사틴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쉴드 다이캐스트 스플릿 샤프트 헤드 머신에 너트는 그라파이트, 너트 너비는 41.91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는 제일 좁죠. 네. 기본 스트레이시 42, 험험이 42.86, 네. 그리고 이게 41.91입니다. 인디언 로럴 지판이고요. 지판 공용을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10mm입니다. 프렛은 22 전부 프렛에 픽업 SQR 아토믹 험버커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지금 픽업은 험험과 같은 구성인데 네. 이게 지금 SQR이 상당히 사운드가 괜찮아서 괜찮았어. 기대가 네. 됩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의 마스터 톤인데 저 투웨이 슬라이더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는 지금 선생님이 만지고 계신 저렇게 RAV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게 스플릿이에요. 네. 코일 스플릿을 해서 네 싱글 한쪽을 날려버리고요. 예. 그다음에 그 옆에는 패럴렐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험버커에서 이제 패럴렐을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병렬이 되면서 힘이 예. 빠지겠죠. 예. 그쪽이 이제 시리즈, 예. 이쪽이 패럴렐. 패럴렐. 그래서 스플릿을 한 상태에서 패럴렐을 하면은 약간 더 빠지기는 하는데 엄청 많이 변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총 이제 사운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시리즈로 이게 기본적으로 스플릿하지 않은 험버커 상태에서 패럴렐 시리즈, 패럴렐 시리즈, 패럴렐 시리즈. 그 다음에 또 스플릿을 한 상태에서 패럴렐 시리즈. 그 다음에 그 총 톤이 12개가 되는 거죠. 네. 팬더 앰프에 그 험버커에다 놓고 지금 시리즈입니다. 네. 소리 좋네. 자, 센. 리어 픽업이고요. 여기서 이제 패러렐이고요. 싱글을 바꿨습니다. 시리즈고요. 여기 좀 섬세한데? 좋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지난 시간하고 픽업 구성이 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스템을 여기는 막 패럴렐 시리즈 스플릿까지 되니까 네. 그거에서 이제 탈탈 털린 소리 네, 맞아요. 다 힘을 다 써낸 약간 뭐랄까 여력이 없는 사운드가 나오는데 네. 지난 시간에는 그걸 이제 거의 완전히 꽉 들어찬 소리만 네.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픽업인데도 구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채롭게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네, 이거 아주 그 뭐지? 그 구성도 좋고 EQ도 좋고 자 이게 그냥 험버커 소리고요 이제 좋네요 지금 기본 톤 자체가 조금 공간감이 네. 느껴져요 세미 할로우가 이게 제일 탈탈 털린 소리인데 네 탈탈 털린 소리 그날의 근력 다 쓴 소리 네. 좋다 자 센터에다 놓고 험머이고요 시리즈고요 자 스플릿 탈탈 털죠 막 오 다 오우 탈탈 털린 소리가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에요 자
스플릿. 여기까지는 아직도 재규어 같은 짹짹거리는 게 있는데 탈탈 털면 재밌다. 좋다. 좋아요. 좋아요. 자, 듀얼리스트 팬더고요. 레드락. 좋습니다. 오, 시원시원하네요. 이거 힘을 다 탈탈 털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다 털린 소리로 마시기. 네. 다 털린 소리로? 아, 쌍싱. 다 털린 소리로. 네, 쌍싱. 팬더 레드. 팬더. 어, 되게 좋네요. 다 털린 소리. 털린 소리도 있고 재밌네요. 다 털린 소리가 다 털린 클린 아까 되게 좋네요. 다 털어놓고 시작하니까 뭔가 알끔하고 예쁘고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콰이어의 두 번째 반전이네요. 네, 그래서. 좋아요.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풀피로 가득 찬 소리도 좋은데 괜찮은데 예, 이번 시간에는 풀피에서부터 거의 바닥난 피까지 예. 다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좀 매력적이네요. 반주을 쳐서 들어보겠습니다. 듀얼리스트 들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재미납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편드리겠습니다. 그 고양이가 신났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양이가 신났을 때, 어우 지옥이 펼쳐지겠네요. 좋습니다. 재미는 있습니다. 귀엽군. 네. 저는 탈탈 털린 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일단 그 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예. 여러분들 비워내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죠. 미니멀리즘 이렇게 드릴게요. 아. 네. 뭘 다 비우고 자야지 잠이 푹 올래요. 그렇죠. 이렇게 네. 탈탈 털어야 돼. 패럴렐도 하고 스플릿도 하고 자야 돼. 예. 네. 어떻게 하지 패럴렐을? 그러니까 그냥 안주도 먹지 말고 술만 먹고 자야 돼. 최악의 스플릿 방법이죠. 네. 영혼과 육체를 스플릿하는. 예,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25, 네.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7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75점, 평균 점수는 73.5입니다. 탈탈 털린 사운드에 점수를 많이 주죠. 네네, 전 탈탈 털린 사운드 좋아하고요. 그리고 지금 요 구성은 저 컬러가 여기 이제 들죠. 밀리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네. 제규어라서 또 이런 디자인이 아주 멋지게 그렇죠.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 플레이트가 그 단순히 까만색으로만 처리된 게 아니고 네, 이렇게 크롬이, 네, 크롬이 같이 섞여 있는 게 디자인적으로 좀 되게 매력적이네요. 네, 좀 완성도가 저는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컬러감이라도 잘 어울리고요. 이거 적절하게 설치했네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크롬 커버고 이런 크롬 크롬이. 네, 블랙 크롬이 잘 섞여 있는 느낌. 그래서 디자인으로는 제가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2점을 더 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선생님보다 3점이 높습니다. 73.5. 우리가 그 첫 모델 스트라토캐스터 싱싱싱 모델이 72.5. 그 다음에 서머 모델이 74. 제규어가 73.5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텔레. 네, 그거 네. 기대되네요. 어떻게 받을지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 이렇게 스플릿과 패럴렐로 탈탈 털린 네, 픽업의 매력적인 사운드 잘 확인해 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내쉬 기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베이스 쪽에서는 워낙에 좋은 평가들을 많이 받았던 브랜드라 기타도 또 기대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네.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쉬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